대표적인 줄거리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저희가 사실 줄거리할 게 없는데 그 30대 초반에 여행사에 다니는 제갈 재영이라는 주인이 네. 매번 연애에 살짝 실패를 하고 왜 나는 맨날 이런 남자를 만날까 하고 그리고 또 직장도 마음 같지가 않고 그 여행사라고 다니고 싶어 가지고 다니기는 하는데 왜 이렇게 직장 사람과 인간관계도 내가 하는 일도 마음 같지 않을까. 그런데 네. 이 출출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 온 다음에 에잇 그래도 한 끼니를 때우자 하고서는 항상 좀 힘을 다해 충전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. 저희가 시즌2를 보려면 시즌1부터 그 정주행을 해야 하는 건가요? 뭐 이게 쭉 이어지는 건가요? 아니에요. 시즌2부터 보시고 네. 시즌1으로 가시는 분들이 지금 많습니다. 예. 이거 굉장히 세련된 자랑을. 아, 그럴까요? 이거 배워야 되는데, 나도. 그럼 배우분들도 다 모두 그대로신 건가요? 원래 시즌1에서는 요새 그 대세, 그 SBS 드라마로 대세가 된 길태미, 박혁건 배우가 네. 제갈제영의 구남친이었어요. 네. 저희는 특징이 시작하자마자 현 남친과 헤어지면서 시작을 해요. 근데 시작하자마자 헤어진 남친이 박혁건 씨였고요. 네. 이번에는 이제 박종환 씨라고요. 지금 충무로에 또 기대주거든요. 이제 베테랑 등의 영화에 나오면서 네. 여기서 남친이 바뀌었어요. 근데 이제 바뀌었는데 또 역시 헤어지고 하자마자 헤어지면서 시작하는. 예. 그렇군요. 시즌 1 아까 뭐 영화도 협업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시즌 1에서도 다른 감독과 연출을 같이 나눠서 협업하셨어요. 예. 어떤 이게 분들이셨죠? 예, 예. 요새 또 대세 감독 중에 한 분인 이병헌 감독 스물 네. 만드셨죠. 네. 그리고 최근에 그 좋아해줘라는 영화를 이제 개봉을 대기 중인 박현진 감독. 그래서 약간 그 홍대 쪽에서 이제 아티스트로도 활동하는 이란 감독 등등 해서요. 그래서 제가 좀 눈여겨보던 동료들이에요. 친하기도 했고. 그래서 그때는 아직 이분들이 뭐 장편을 안 만들거나 아니면 오래 쉬고 계셨는데 네. 저는 이분들하고 하면은 분명히 잘 될 거다라는 확신이 있어가지고 다시 꼬드겨가지고 같이 하자고 나눠서 하자고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다들 또 그 다음에 좋은 상업장편 영화도 만들고 하셔가지고 좀 뿌듯합니다. 그러면 이번 시즌2에도 협업을 하신 건가요? 예, 그 시즌2에서는 또, 또 어떤 새로운 동료들하고 하는 또 이렇게 즐거움을 얻을까 하다가, 네. 저희 거에 이제 제갈제영, 박희본 양이 연기하는 제갈제영의 친구로 이우정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. 네. 이우정의 실제 이름이 또 이우정이거든요. 그 배우의. 네. 그 배우가 사실은 감독이에요. 베를린 영화제에서 상도 받았던 그런 감독인데 그래서 이번엔 친구이자 연기도 하면서 그 친구가 에피소드도 연출을 했고요. 또 시즌1의 요리 디렉터였던 윤세영 감독이라고 있어요. 네. 그 르꾸르동 블루를 네. 나온 셰프 출신의 감독인데 오. 요리 감독만은 하지 말고 에피소드 연출해달라 해서 이분 윤세영 감독이 만든 에피소드가 지금 제일 인기를 끌고 있고요. 또 김인선 감독이라고 이제 아카데미 졸업하고 또 장편 준비하는 여성 감독을 또 한 분 모셨습니다. 그런데 예. 이분들 뭐 눈여겨봤다 같이 작업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스타일이 비슷해서인가요? 아니면 저하고 다 너무 달라요. 아, 그럼 그게 오히려 선정하는 예. 이유가 된 건가요? 제가 너무 팔랑팔랑 가벼우니까 조금 더 진지하고 약간 생에 대해서 관조할 줄 아는 분들을 모신 다음에 채찍질하는 걸 좋아해요. 길게 만들지 마요. 단편 영화가 아니야. 어디 영화제 내려고 그래 이러면서 좀 줄이게 약간 좀 병만 넣게 하는 이런 재미가 있어요 약간. 그러니까 학교에 범생이들 네. 범생이들 불러가지고 같이 나랑 좀 놀자 이렇게 하는 그런 재미가 있어가지고 예. 굉장히 들을수록 매력 만점이란 말이에요. 윤성호 감독님 출출한 네. 여자의 윤성호 감독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.